134 때 대흉입니다. 대흉. 굉장히 안 좋죠. 이 기둥 변화도 보시면은 나오겠는데 여기가 134 여기가 189 대길이죠. 134 때 지금 우리가 완전히 내리막길로 진짜 죽을 운이 왔습니다. 대흉입니다. 자 여기서 또 특별수리 3귀신 4안정 5경파 7태식 3귀신 573 753은 대흉수입니다. 대흉 819 189는 대길입니다. 대흉과 대길이 같이 왔죠. 1년에 이 두 개만 특별수리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게 낭떠러지 왔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점점 올라가는 시기가 되겠죠. 올라가는 시기다. 189까지는 완전히 올라갑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귀신으로 작동을 하니까 엄청 심리적인 갈등, 변태 의욕, 의욕이 생기니 종교생활, 철학 공부를 해라. 3은 귀신기자에서 수리수는 역학하는 사람이 많죠. 또 철학적이고 철학적인 공부를 많이 하고 철학적인 사람이 많다. 역학 공부하시는 분들이 삼수리를 좀 많이 가졌다고 했죠. 이때는 종교생활을 많이 합니다. 설령 내가 교회를 다닌다 해도 아 교회에 더 열심히 나가야겠다. 내가 절을 간다, 다닌다 하면 절에도 더욱더 열심히 다녀야겠다. 유별나게 종교생활에 많이 그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옵니다. 이 3이 당년 주도수로 들어왔을 때는요. 뭐 2, 3, 4, 2, 3, 5, 3, 3, 6 이렇게 또 4, 3, 7 무조건 3이 들어왔을 때는요. 1, 3, 4 수리수 해설은요. 금년은 귀신이 발동하므로 귀신기라 했죠. 3 귀신이 발동하므로 심리적 갈등이 오겠으니 안정을 취해야 된다. 4번 안정이죠. 심리적 갈등으로 안정을 취해라. 손재수가 있고 심리적 갈등이 심하겠다. 합이면 만약에 3이 안 깨지고 생을 할 때는 조상이 도와줬다. 조상이 도와줘서 뭐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또 새로운 일을 해서 안정을 취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전 시간에 이별수 했죠. 그 이별을 했던 사람. 만약에 이 부부면은 이별을 했던 사람들도 다시 만나가 재결합을 할 수 있다. 연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결합할 수가 있다. 깨지지 않고 다 합이 되면 그렇습니다. 안정이 있기 때문에. 다음 573 경파 태식 귀신이죠. 경파 논리를 생긴다 깨진다. 7번 태식 밥그릇 없는다고 했죠. 3번 또 귀신이 또 나왔습니다. 대흉입니다. 아주 흉수 중에 굉장히 안 좋은 대흉수입니다. 원래 1, 3, 4도 대흉이지만 4월, 5월, 6월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설령 합이 된다 해도 이달은 무조건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파, 퇴시, 귀신이 다 들어있다. 한자리에 다 모여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라. 충하면은 망하고 사업도 망하고 부도 날 수 있다. 하다못해 내가 죽을 수도 있다. 왜냐 밥그릇을 엎으니까. 태식은 우리가 설령 합이 되더라도 작은 지병이라도 있다. 온유에 감기라도 들 수가 있다. 우리가 그래 공부했죠. 그러니 7이 들어왔을 때는 생을 해더라도 조심해라. 수업 시간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충을 하면 망하고 부도나고 뭐 한다 했죠. 폐가 망신도 할 수 있다. 내가 죽을 수도 있다. 그 대신에 뭐 이거 합을 해도 일단은 대흉이니까 합을 해도 조심을 해라. 합을 해도 조심을 해라. 대흉은 작용이 왜냐하면 3 올해는 귀신으로 움직이겠어. 삼수리로 움직이니까 귀신 기자로 움직이니까 합을 하더라도 조심해라. 573, 753, 753도 대흉수죠. 573. 왜냐면 이때는 뭐 사업을 서둘러서 해도 망하고 뭐든지 불확실한 것에 대하여는 건강까지도 해칠 수 있다. 7번 태식이니까 뭐 확실하지 않으면은 하지 마라. 의욕이 너무 삼 귀신 의욕이 심리적으로 의욕이 상실되고
그래서 건강도 해칠 수 있다. 다음은 8.19. 8.19는 또 대길이라 했죠. 대흉과 대길이 같이 왔기 때문에 아무리 대길수가 들어왔다 해도 100% 좋은 일이 100% 작용이 안 하고 50%밖에 작용이 안 됩니다. 위에가 바로 대흉이 왔기 때문에. 자, 8번 재물, 일, 생, 구, 문서 다 좋은 수리 숫자죠. 8은 재물이고 1번은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일, 9는 문서. 아주 좋은 거죠. 그렇지만 50%밖에 좋지 않는다. 만약에 깨지지 않고 전부 다 이 달에는 이 대길수의 달은 7, 8, 9월 달에는 충이 하나도 없고 탑이 들고 안 깨지는 달이라도 그렇게 좋게는 보지 마라. 작용을 대흉수가 전달에 3개월 대흉수가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안 좋다. 이때는 그러나 합이 될 때는 이때까지 지출이 많았는데 이때는 573에는 몸이 아파가지고 합이 돼도 작은 지병이라고 있다고 했죠. 합이 되더라도 조금 몸이라도 안 좋아서 감기 기운이라도 있어가 약을 사 먹었다. 병원에 갔다. 그래서 놀랬다. 그럴 때는 돈이 들어갔죠. 병원에 갔을 때는 돈이 들어갔지만 팔고 때는 안 깨지고 전부 다 합을 했을 때는 수입이 이때까지 없던 수입이 조금씩 생기고 그렇지만 100%가 아니고 50%입니다. 경감을 했기 때문에 직장에서도 안정이 되고 주위에서도 인정을 받는다. 돈이 좀 팔 재물이니까 돈이 좀 생기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구문서와 육관은 같이 봐라 했죠. 직장이나 가정에서도 안정이 되고 돈이 들어온다. 그리고 주위 사람한테도 이 생이죠. 기인이죠. 도움 받아서 인정을 받는다. 합이면은 그래서 합이면은 취직도 잘 되겠죠. 시험도 되겠고 시험도 잘 보고 시험운도 있고 성진운도 있고 내가 이때까지 직장이 없어서 백수로 살았는데 이때는 직장도 구할 수가 있다. 다음엔 5.27 경파 변화변동 태식이죠. 또 밥그릇을 없는다 했죠. 이 5는 우리가 경파는 너무 가격하다. 너무 급하다 했죠. 그래서 너무 성격이 가격하다. 조심해라. 합이 들어올 때 오더라도 태식이 있고 변화변동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안 깨지고 합이 들어왔다 해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 134는 제가 누차 여러 번 지금 설명해 드립니다. 기릉도표로 꼭 보셔야 됩니다. 대흉수 아주 안 좋은 달이니까 설령 합이 다 들어오더라도 조심을 해라. 8.19 안 깨지고 합이 들어오더라도 100% 작용은 못한다. 돈도 아껴 써라. 그런 교훈을 줍니다. 성급하고 가격함으로 오니까 갑자기 몰아칠 변화변동 조심하고 이때 조금 8.19 때 조금 돈이 들어왔다고 너무 가격하게 변화변동을 하지 마라. 그 뜻입니다. 설령 합이 들어왔다고 해도 변화변동은 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때 합이 들어왔을 때는 차분하게 움직이지 말고 납작 엎드려라. 다음 날이 태식이 들어오니까 내 몸에 자그마한 지병이라도 생기는 달이 들어옵니다. 또 이때는 마음과 다투지도 말고 놀랄 일이 생기니까 다투지도 말고 뭐든 일을 뭐 새로 장사를 시작하겠다 사업 개시를 하겠다 해도 다 중단해야 됩니다. 일단은 안 좋은 술이니까 제가 저번 시간에 말했죠. 이때 돼서 만약에 대흉 때죠. 대흉 때 사업을 하겠다 왔을 때 손님이 오셨다 할 때는 해라고 이야기했죠. 그렇지만 사업 개시도 안 깨졌으면 해야 할 수가 있는데 이 3개월 세 달 중에서 하나로 깨지면 변화 변동을 하지 마라고 하는 겁니다. 이가 변화 변동이 합이 됐을 때는 사업 개시해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수리 자체가 나쁘니까 웬만하면 하지 마라 그 뜻입니다. 그리고 뭐 변화변동에서 뭐 교통사고도 날 수가 있고 뭐든지 문서로서 안 좋은 일을 당할 수가 있으니까 특히 뭐 여행이나 어디 움직이지 마라. 왜? 합이 되도록 귀신이니까. 귀신이 잡아간다. 그 뜻이 되겠죠. 귀신기자니까. 귀신국할 일이 생긴다. 심리적으로 안정이 안 된다. 합이 되더라도 안정이 안 된다. 그 뜻을 의미하죠. 삼수리는. 그래서 어디 움직이지 마라. 내년을 기대해라. 내년에는 1, 4, 5,
145에서 점점 올라가는 운이니까 올해까지는 개업도 웬만하면 하지 마라. 설령 안 깨진다 하더라도 바로 퇴식이 오니까 변화변동해서 이 7번 퇴식은 합의되더라도 작은 지병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몸이 안 좋아지고 하다못해 교통사고도 날 수가 있으니까 웬만하면 움직이지도 말고 사업도 확장하지 말고 벌시지 말고 직장도 웬만하면 참고 견디고 그 직장 한 직장에서 머무르라. 직장도 변화변동하지 마라. 생이 되더라도 하지 마라. 그 뜻입니다.